반갑습니다. 응고노트 무명대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급성심장지의 인플렉션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급성심장지가 발생한 바로 직후 그 모습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인플렉션을 보이는 경우는 건강했던 사람이 일상생활 또는 운동 도중 갑자기 발생한 급성심장지이고 환자의 주 연령층은 50에서 60대가 되겠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급성심장지가 발생했을 때 초기 5분 이내 인플렉션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양팔의 경직과 빠른 심장지 호흡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급성 심정지 직후 양팔에 힘이 들어가 경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펜싱 리스폰스, 펜싱 포스처의 양상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영아 때 보이는 원시 반사로 성인에서 보통은 뇌진탕, 외상성 뇌손상 등 뇌에 문제가 생겨 브레인스템의 반사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급성 심정지 정말 초기에 양팔을 들어 올리는 경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온몸이 경직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매우 빠른 심장지 호흡입니다. BLS, ACLS, CALS 같은 이전 CPR 교육이나 책, 가이드라인, 119 구급대원 지침에서는 초기 심장지 호흡에 대해 교육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느린 호흡과 근육의 움직임으로 교육이 되는데 이런 느린 양상은 원래 건강하지 않거나 심장지 이후 몇 분 이상 시간이 흐른 케이스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급성 심장지에서 완전 초기 때는 심장지 호흡은 매우 빠르고 얼굴 근육, 목 근육, 혀의 움직임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분당 30회 이상의 매우 빠르게 헐떡이며 오므린 입모양과 오므린 입술 등 얼굴 근육과 혀, 호흡보조근 움직임이 동반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물밖에 꺼내놓은 물고기와 같이 빠르게 뻐근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물고기 같아 보이는 이유는 안면 근육에 힘이 들어가 눈을 크게 뜨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동공이 산대되어 더 물고기 눈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급성 심정지 초기에는 심정지가 아닌 것 같은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심정지 인지가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실수를 하고 심정지 인지가 늦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 근육을 포함한 호흡보조근의 빠른 움직임과 근육의 경직으로 경동맥의 정확한 촉지가 매우 어렵고 둘째, 빠른 호흡과 근육의 움직임, 경직이 있어서 심정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우선적으로 환자 상태 파악을 위해 활력징후를 측정해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근데 산소포화도가 건강한 사람의 심정지 초기에서는 심정지 상태인데도 산소포화도가 50에서 70% 정도 어느 정도 측정이 되기 때문에 더욱 혼란을 유발합니다.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비정상적인 몸의 경직, 빠른 호흡을 보이며 안면근육과 혀, 호흡보조근의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환자는 우선적으로 AED, 심전도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경동맥의 촉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안으로 심장음을 청진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급성 심정지 바로 직후에는 호흡근의 움직임으로 폐음이 정상 청진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 현장에 갈 때는 항상 AED와 청진기를 휴대해야 하고 잘못 판단하여 활력징후만을 측정하더라도 심장음과 폐음을 청진해서 뒤늦게 심정지를 놓치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급성 심정지 초기 인플렉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응급의료 종사자 여러분들 안전한 현장활동 되시길 바랍니다.